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노트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최근 노트북 회사들에서 성능이랑 휴대성 면만이 아닌 디스플레이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도 역시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OLED 패널이 탑재된 ASUS의 젠북 14X OLED UX5400EG입니다 모델명이 정말 길죠? 아무튼 휴대도 가능하면서 여러가지 작업까지 가능한 고성능 노트북인데, 과연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ASUS 젠북 14X OLED의 디자인은 딱 깔끔하고 모던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자마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인 그레이와 라일락 미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모델은 파인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아몬드 컷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다른 젠북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원형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빛반사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은 좀 심플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젠북이 딱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품의 무게는 약 1.4kg이고요 두께는 약 16.9mm 미만으로 진짜 완전 슬림하진 않아도 휴대하기 좋은 무게와 두께를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H 테스트로 내구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라 휴대하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내구도까지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면에는 포트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USB 3.2 Gen2 Type-A 1개, 2개의 Thunderbolt 4, HDMI, 그리고 3.5mm 오디오 잭과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얇은 노트북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포트를 제공해줍니다. 기본적으로 Thunderbolt 4가 2개가 들어간 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걸로 PD 충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포트가 있어서 따로 허브를 사용하진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16:10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딱 보면 베젤도 아주 얇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상단은 카메라 때문에 베젤이 살짝 두껍게 들어가 있긴 한데요, 좌우 베젤의 경우는 약 3mm 정도로 아주 얇아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를 볼 때 훨씬 더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14인치 OLED 패널이 탑재되어 있고요, 확실히 다른 노트북보다는 좀 더 선명하다,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2880x1800, 최대 밝기는 400니트, 그리고 DCI P3 기준 100%의 색 재현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팬톤 인증까지 받은 디스플레이인데요, 팬톤 인증은 정확성 평가인데 그만큼 높은 색 정확도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TUV 라인란드 시력 보호 인증까지 받아서 플리커 현상이나 블루라이트의 시력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는 블루라이트도 낮춰주고 안티플리커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노트북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편집하느라 이게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는 편인데, 그럴 때 이게 좀 안 좋은 디스플레이를 쓰면은 눈이 정말 피로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100만 대 1의 명암비, 0.2ms의 응답 속도, 그리고 배사 디스플레이 500 트루블랙 인증까지 받아서 HDR 영상을 감상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OLED 패널 특유의 현상 중 하나가 버닝 현상인데요, 여기에는 버닝 현상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200니트에서 7000시간 동안 버닝이 나타나지 않는 보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삼성의 OLED 버닝 개선 기술도 적용이 되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체 알고리즘이 노후화된 픽셀을 찾아주고 이런 픽셀을 통과하는 전류를 향상시켜서 성능이 떨어진 픽셀이 더 밝은 색상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 정도면 노트북 디스플레이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다른 노트북에 없는 좀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크린 패드입니다. ASUS는 트랙패드에 스크린을 넣는 등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있죠. 이 제품은 트랙패드를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스크린패드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크린 엑스퍼트 2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하단을 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으로 바로 통화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스크린 패드와 터치 패드를 빠르게 저단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화면에 있는 창을 스크린패드로 간편하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스크린패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패드에 있는 창을 메인 화면으로 빠르게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패드에 붙어있는 디스플레이가 2160x1080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도 뭐 충분히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솔직히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주로 인터넷 창을 추가로 보는 용도로 저는 자주 사용했어요. 숫자 키패드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을 살펴보면 핸드라이팅 기능을 이용해서 손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앱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앱을 다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해두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한번 클릭으로 메인 화면과 스크린패드에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 스크린패드에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처음에 사용할 때는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익숙해지는데 좀 연습이랑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활용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니까 괜찮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인 화면으로는 영상을 보면서 아래 창으로는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할 때 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아래 창이 하나 더 있으니까 멀티태스킹을 할 때도 좀 더 편했고요. 스크린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건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창 하나 더 있는 게 또 나름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스펙을 살펴보면 CPU는 11세대 인텔 i7 11650G7이 들어가 있고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MX450, 램은 16GB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보드 형식의 램이라 따로 업그레이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512GB NVMe SSD, Wi-Fi 6, 63Wh의 배터리, 그리고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본 결과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006점, 그리고 시네벤치는 멀티코어는 4387점, 싱글코어는 1361점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으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해서 크리에이터 용으로도 제법 준수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중간 옵션 정도로 설정하면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캐주얼한 3D 게임 정도는 적당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 발열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뭐 제품이 좀 뜨거워지기는 해도 팬 소음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63Wh가 들어가 있는데 스펙상 최대 8.3시간의 사용시간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라이트하게 좀 사용을 해보니까 7시간 조금 넘게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어요. 거기에다가 뭐 기본적으로 PD 충전도 지원이 되고 어댑터도 뭐 가벼운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에르고리프트 디자인입니다. 화면을 열면 이렇게 하단이 살짝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타이핑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디자인은 하단 열 방출에도 좀 더 유리한 디자인이고요. 또 제품이 180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회의할 때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전원 버튼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있어서 지문인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사이 피치가 19mm 정도라서 타이핑하기에도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키트래블도 굉장히 긴 편이라서 기분 좋게 타이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트북을 사도 이 키보드가 불편하면 은근히 손도 잘 안 가게 되고 또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줬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품 사이즈 대비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ASUS의 젠북을 살펴봤는데요.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고 거기에 OLED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또 괜찮은 성능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참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스크린 패드 같은 경우도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태스킹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생산성에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휴대하기 좋고 또 다양한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보셔도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